먹나? 먹을 것도 없는 거죠. 맨날 네. 꿈 한두 통 사다 먹으니까. 네. 그러시겠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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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사먹고 올해 두둑하잖아. 그것만 해도 먹으면 한 달 가깝게 기가 먹으려고 해가지고 왔네. 기가 먹으려고. 미안한다요. 기가 먹으려고. 응, 자식 줄 때문에. 헤헤! 자식 줄 때문에. 에이, 그 말하는 게 진짜. 아, 그래. 응. 나 이따 갈까로? 응. 아따 그 샤미 시다가라. 응. 나 되게 다리 너 아들이 엄마. 누가 아들이? 그 동안 해보고 나이따 갈까. 동안이 너 나이따가 안 왔던 와르고 쥐띠는 다로 가. 저기 사진 찍으면 얘네들 옷 빌릴 수 있어요? 없죠? 없어요? 애기들 입으면 옷이요. 애기들은 뭐 먹을 것이 없다. 그거 안 했어요. 애기들은 뭐 먹을 것이 없다. 얘는 아빠들도 알고 저희는 엄마들도 알고 누가 아빠라면서? 예. 그래도 엄마가 한국인이라 한국까지 나고 잠깐 나 그래서 일본만 샀는데 이쁘잖아요. 한복을 사 입혀가 찍으려고 그러니까 한복 한 번밖에 안 입는 거를 그럼요 괜찮아요 한복은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감히 아니 이걸 사진 가들이 옛날에 다 갖추었는데 지금들은 그렇게 안 입어 근데 진짜 오히려 이런 오피스 같은 것을 되게 돌면 걸음에 뜨려 걸음에 뜨려 그러니까 싸워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달려 우리 큰애가 우리 작은애하고 다섯 살 차이가 아닌가 우리 큰애는 저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들 며느리 이게 아들 며느리인데 학교 너 나르듯이 저기 장교로 이제 군인을 가니까 방학 때 훈련 그래 이제 지금 공부하면서 우리 큰아들은 사진 기자고 아 되게 좋네요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거 같아요. 전공은 그렇게 해요. 해프가 돼가지고 전부 올라가잖아요. 사진 재료 값이. 달러 값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달러가 내려가는데도 한 번 올라간 거는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, 기계는 비싸고 예, 사진은 싸고 예 사진 값이 올려봤자 뭐 없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재료값만 비싸고 경제성이 없는데 됐습니다.